뭐? 아? 불장빵. 네? 불장빵. 아 배고파요. 저 빨리 찍어요. 알겠어. 오늘 폭식하는 날. 어 오케이. 어 마침 배고팠는데. 이게 뽑을게요 그냥. 오케이. 네. 순서는 어디부터? 어디부터? 이거부터 하겠어요? 후회 안 하죠? 네. 뭐야? 지읒. 지읒. 오 괜찮네. 지읒이 뭐가 있지? 잠시만요. 지읒 많지. 첫 번째 글자 지읒. 지네 있죠? 아 지네라뇨. 아, 두 번째 글자 가겠습니다. 바꿀 기회를 주시나요? 절대 기회 없습니다. 아니 잠깐만 앞에서 여기 다른 PD가 반응이 이거 보자마자 당첨입니다. 쌍시오. 거짓말 치죠. 아 이거 좀 그만 좀 나와. 와 지읒시오도 어떻게 할 거야? 오케이. 나 근데 생각났어. 당신은 뭐?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 조스도 조스. 오! 자 권기동 씨. 그냥 먹고 싶어갖고 제가 하는 거예요. 아 저번에 진짜 비음 나면. 아 탕슉. 그것도 있고. 탕슉이 뭘? 그것도 탕슉. 있고야. 탕슉. 탕슉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 안 되죠. 그리고 탕슉 하나 주세요. 비음 나면 툼바. 툼바 파스타. 툼바. 투 움바잖아요. 툼바 툼바. 절대 안 되고요. 자 일단 웃기지 마시고. 자 일단 이거. 웃기는 건 당신 지금 웃고 있잖아요. 둘 셋. 지금 비읍. 하나 있네요. 저기 목공소 가서 톱밥. 톱밥 좀 주세요. 톱밥 저거. 태비 먹으라고요. 태비? 똥 먹으란 얘기랑 뭐가 달라? 태비는. 뭐가 있을까? 어 난 많아. 난 툼바 톱 갈게요. 첫 기도. 아니 툼바 절대 안 되고요. 나 진짜 브레인. 티바. 티바 두 마리 치킨. 어, 수고해. 수고해. 절대 안 된다고. 어, 툼바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탕국장 한끼 때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1시부터 해야 돼요. 11시부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고하셨어요 막 이러던데. 짜장면집은 너무 많아요. 죄송하지만 안 아니, 먹었으면 좋겠으면은 죄송합니다 형님한테 그럼 제가 안 아니, 먹는 거림 해드릴게요. 표정이 안 좋으시던데. 그랬어요? 어, 예, 예. 제가 그랬나 봐요. 이제 먹어야 되겠어요. 뭘 먹게요? 뭐 티본을 먹든 뭐 털보를 먹든. 털보는 못해요. 털보 고등어 구이집 있어요. 있어요 가서. 어 지금 하죠? 어 하네 코먼. 아니 뭐 기분 나빠요? 아니 아니. 아 그냥 뭐. 글짱빵 하나랑 그냥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으면 땡이네. 조금 재밌게 유쾌하게 그게 다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처음에는 기동 씨가 글짱빵이든 색깔 먹방이든 그렇게 못했는데 네. 실력이 많이 늘었네. 많이 컸네. 아니 못 먹을 때가 있으면 또 먹을 때가 있고 그래야죠 저도. 아니 못 먹을 때가 없잖아. 나 수고했. 존맛쟁이요? 아 고등어를 갈비처럼 먹으라 그래서 고갈비인가? 와 긴다. 와 이래 듣고. 조스토프께 왔거든요. 회장 들어가기 전에 하얀 트리님 아시죠? 네. 그 음식점 이제 소개해주고 하는 거. 검은 네. 트리. 아니 검은 트리라뇨. 아 여러분 오늘 예 저기 조스 왔는데 예 따라와요? 갈 겁니다. 따라와요? 오늘 검은 트리 메뉴는 조스 떡볶이 3인 세트 한번 혼자서 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와요? 아니 근데 우수님 진짜 하나만 말할게요. 왜 이렇게 약올라해요? 저희가 맛있게 먹으면 좋은 거지. 안 약올랐는데요? 약올르잖아요. 제 표정 보면 모르겠어요? 알겠는데요 딱 보니까? 너무 약올라서 지금. 아니 침착한데? 이 음식이 사방에서 주는 검은 트리. 진짜 분식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알죠 알죠. 이렇게 하면 여기 맛 뜨는 거 신라면보다 약간 매운맛? 단맛이 조금 있음? 생각보다 너무 매움. 이렇게 네 줄 띄워주세요. 네. 이번에는 순대 먹어볼게요. 생각보다 시커먼. 순대가 죄송한데 이거 3인분 저 혼자 다 먹을 거라서 좀만 기다려주세요. 저 오늘 한 끼 먹고 끝내려고. 안 되겠다. 저건 3대장 딱 거기에 막 이불까지 덮어가지고 아 여기서요
얼굴 쓰려고요. 저도 다 먹을 건데. 4인분 시켜가지고 오늘 배 채우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좀 열심히 좀 해봐요. 재미없으니까. 긴장감이 없어서 이렇게 컨텐츠가. 다음 글자 먹방 기대해주세요. 임산부예요? 아니요, 그냥 나온 배인 것 같은데요. 아, 뭘 찍어요 진짜. 찬스, 제가 한번 찬스 한번 씁니다. 둘, 셋. 초른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왜? 자, 그래서 힌트 쓰셨는데 비읍 리을 티귿 텀블러. 텀블러? 텀블러. 그냥 저도 사람이니까 내가 무슨 씨 너무 약올리고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아니 근데 텀블러에 무슨 음료수? 아니 아니 그냥 차 그냥 같은 거? 차 그냥 텀블러 그럼 인정해드립니다. 네. 텀블러 오케이 성격. 오케이. 뭐예요? 에? 왜 텀블러를 왜 씹어 먹어요? 아니 그냥 차 먹는 거. 장난해요? 에? 텀블러에 차나 음료수 먹게 했잖아요. 차. 이게 차. 무슨 차예요? 조리뽕 차. 조리뽕에다 우유 말아 먹으면 어떡해요? 그럼 여기다가 차. 치킨 넣고 그냥 치킨 뜯어 먹지 그랬어. 어, 그렇게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자, 이거 배 쓰지 마. 반칙 쓰지 마시고 이런 거 어차피 욕밖에 더 먹어요? 욕도 먹고 조리뽕도 먹고. 아, 저 말라니까요 지금 반칙. 저는 어 그래. 아, 어, 좋겠다. 좋겠다, 좋겠다. 아. 무슨 진짜 실수하시네. 아, 괜찮아? 아, 반칙 쓰다가 괜찮아? 아 몰라 나도 이상해. 아 손님 그만 찍어요 좀. 상하파가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반칙 쓰시고. 아 맞았구나. 아 지금 안 보여요? 이거 조리퐁 다 묻어가지고 색깔 이렇게 변한 거 이거? 저기야 이거 안 보이냐고요 색깔 이렇게 변한 거. 이거 원래 하얀색이었다고요. 원래 이게 이 색깔이었다고요. 아니 근데 왜 안 바뀌어? 야, 왜 터진 거야? 아까 뭐 주시 먹는다면서요? 그거 먹으면 이제 끝난 거 같으니까 당신은 거기까지만 딱 하면 될 거 같고. 오케이, 저 이렇게까지 치사하게 안 하려고 했는데 치사하게 안 쓸게요. 뭔데요? 족쌈. 족 뭐? 족쌈. 쌈이 뭔데요? 족발보쌈. 몰라요 혹시? 족쌈이 어딨어요? 강맥 모르잖아. 족쌈 몰라요? 강맥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진짜 죽을라고. 손가락에다. 아니 알 거 같아. 족쌈. 진짜 안 할게 이번에. 물어보자. 족쌈. 오케이. 세 명. 오케이. 만약에 3명 못 알아들으면은 주시 내꺼. 에이 왜 제가 이기면 뭐가 좋은데요? 좀 먹지. 그 원래 먹는 건데. 원래 안 먹는다니까요. 오케이 못 알아들으면 주시 내꺼. 오케이. 이거 진짜 나 홍구랑 내준다. 아니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저거 누군 못 알아. 자 제한 시간 10분입니다. 아 왜 제한 시간 생겼어요. 아, 뭐든지 다 10분이에요 뭐든지. 제가 유명인인 것처럼 네. 핸드폰으로 좀 찍어볼게요. 우와 대박. 뭐 하세요? 사인 좀. 우와 이 정도 됐으면은 누구 한 명은 알아봐야 되는데. 아 좀 걷다 보면 있지 않을까요? 좀만 걸어봅시다. 있을 거예요. 뒤에 한 컵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그 죄송한데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네. 혹시 그 족발보쌈 아니 족쌈이 뭔지 알아요? 족쌈? 아니 족쌈이라는 말 있지 않아요? 있지 않아요? 족쌈 그죠? 족발 보쌈 하면 족쌈.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원래 알던 단어인가요? 아, 그럼요. 저 학교 다니면서 많이 했어요. 족쌈 기? 이렇게 족쌈 기 이렇게 하잖아. 아, 감사합니다. 봤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족발 보쌈이라고 자기가 말 아니, 내가 말 실수를. 어쨌든 한 명, 에이.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한 명?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고단수네. 아니, 내가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나 알아봐줘서 너무 고마워서 사주고 말... 싶었어 족발 보쌈이라도. 몰라 나도. 아, 이 사람이 사기꾼이네. 자 한 명. 실수. 내가 먼저 말 걸면 좀 이상한가? 걸어도 되긴 하지. 용기가 안 날 뿐이지. 그래. 저 여성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뭐 하나만 물어보려고. 아 예. 바로 잡상인 취급이죠. 잡상인. 잡상인. 아, 나 갑자기 말 걸기 너무 어려워졌어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혹시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저 그냥 주시 먹을게요. 아니요? 네? 제 건데요? 그럼 그냥 드실래요? 맛있어요? 어우. 많이 드세요. 저 진짜 우수진아 먹는 거 봐도 진짜 행복해.
아, 진짜. 진짜 기분 너무 좋아. 자, 찬스. 자, 지금 다 이거 꺼냈으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뭐죠? 자, 아니. 10분 동안 아, 드리고요. 잠깐만요. 인터넷 검색 찬스 드리고요. 3시 56분이니까 시작. 오케이. 주스? 비트 주스? 뭐지? 벌레 주스인가? 7분 남았습니다. 난 됐다. 그 스테이크 이름 뭐지? 티본. 티본 주쌤. 티본 주쌤. 티본 주쌤? 가서 티본 주쌤 하면 되잖아. 일단 음식에 이름이 안 되는 거는 그렇게 말을 해서 주문을 해야 돼요. 어. 4분 남았습니다. 아, 진짜. 제 콧대를 눌러주고 싶은데. 콧대 눌러주고 싶다고 말한 순간 3분 남았습니다. 이것도 있네. 세티 줘봐. 어? 세트! 세트! 두부발 세트! 어이가 없네. 왜 이렇게 티키타카를 뭐 몇 분 남았어요 혹시? 아, 2분 남긴 했는데 네. 내가 볼 때 보족 세트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보쌈까지 같이 먹자. 우선 족발 먹고 싶어? 보쌈 먹고 싶어? 그 입맛이 없어요. 아, 난 둘 다. 아, 먹고 싶어요? 아이, 어, 죄송해요. 와, 흔들다가 살짝 묻었거든? 살짝 먹으려고 했다. 더 커졌다? 오늘 우리 우애가 좀 두터워지는 것 같아요. 네. 질적빵 한 잔은 풀로 먹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돼. 하루 종일 먹네. 아, 살쪘잖아요 당신 때문에. 다음에 세 글자로 갈 테니까 그날 저녁 든든하게 먹고 오세요. 무슨 씨? 예예. 예. 오늘 이렇게 해피엔딩이에요? 아, 이런 의도가 아니었네. 여러분, 저희는 좀 더 먹어야 되니까 먼저 들어가세요.